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스스레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 노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동역응답의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고 있죠. 이제 다음 주일이면 내년 새로운 청지기가 또 발표가 됩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큰 나중 영광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예원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해서 본당헌당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교회가 스타트만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세 가족 정착이고 이를 위해서 3인 1조를 우리가 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강단의 방향에 맞춰서 이팀 구성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팀 구성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역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전도운동을 위해서도 3인 1조 팀으로 우리가 동역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실 것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동역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동역을 해야 됩니까?" "나 혼자 하면 힘들고, 힘 합치면 덜 힘드니까 하는 겁니까?" 뭐 "백짓장도 맞들면 낫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동역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말민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바로 이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이 응답의 플랫폼임을 알고 나를 살리고 영혼 살리는 동역자 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위 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무장의 핵심은 기도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의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말씀 무장이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또 사마귀는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마귀가 뭔지다 아시죠? 네.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아, 우리 단임 목사님은 참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재치 있게 또 소개해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같이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하신. 정말 138의 언양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임 하면서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삼천지자가 일어나고 로아 보음화까지역사일라는 것입니다. 서경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오게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이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제 초록하게 되고 탈옥하게 되고, 그리고 이 헤로도 왕이 충에 먹혀 죽는 이런 역사가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아말렉 어, 족속들을 만나서 전투할 때, 이때 여호수와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무기가 없어요. 그냥 막 싸우는데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팔이 내려오면 지는데 올라가면 이기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3인 1조로 기도로 동역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에서 합심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부서와 여러분의 모든 매주 모이는 다섯기초 모임마다 현장마다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보이는 응답과 열매도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 에베소 교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1 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달라고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옥중에 있는 극한 어려움 속에 그때 당시 감옥은 얼마나 더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좀 빨리 나가게 해 달라. 뭐내 건강 좀뭐 기도해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내 가족들 좀 챙겨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복음 전하게 해 달라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바론 지금 비록 차디찬 감옥에 쇠사슬에 메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험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육신의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는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모든 문제도 영광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가정도 산업도 이 복음 전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범주를 넓혀 가시고 기도의 수준을 넓혀 가실 때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당연히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예원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전도선교를 막으려고 할때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단임 목사님이죠.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시 바라고. 그리고 좀더 넓게 볼 때는 우리 달아빵, 뉴 목사님에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담당 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또 지역에서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 위해서기도하시고, 또 2023년 위원장단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빠뜨리셔, 빠뜨리셔서는 안 되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지역의 지역장님, 우리 구 구역 저 구역장 사역자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 사역자 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구역이 살아야 여러분 다이 교회가 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피츠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요 영적 드림 팀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 두기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20일 22절에 동역자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서신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했죠. 그 당시에는 우편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편지를 전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는 바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에 두기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죠.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싸고 위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 관계 가운데서 원니스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도 두기구처럼 해야지, 나도 사람들 품어 줘야지. 근데 그게 내 인격으로는 안 되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두기구처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또 정시 무시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큰 그릇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는데 진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에는 신실, 성실, 충성이란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뭐 솔직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되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제 주예를 변함없이 진실되게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두 기고도 그 바울의 칭찬에 걸맞게 바울이 1차, 2차 투옥했을 때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도왔고 또 바울이 이 디도를 도우라고 그레대섬에 파송할 때또 갔고 또 결국은 순교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의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 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제 사도바울 두기고처럼 변함없는 진실한 일꾼으로 서서. 현장 살리는 정복자 영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2년 만에 원정 16강이라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표팀 모두가 동역 의식과 목표 의식이 확고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코칭 스텝 정말 이 후보 선수들까지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력 의식을 발휘하면서 16강을 이제 가자라는 목표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 또 어, 중요한 어, 그런 뭐랄까요? 어, 유행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중꺾마라고 중꺾마 아시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그 이렇게 딱막 선수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출석 성도. 그왜 그럼, 그럼 우리가 교회 봉식해야 됩니까? 이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1만 출석 성도로 지역 복음하고 우리 또 민족 복음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라는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 맡은 사역을 이제는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플랫폼의 응답을 다 누리는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